안녕하세요. 1분 완성 NCD 레시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인트 스텝으로 설계와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처음부터 완벽한 BR을 만들기란 쉽지 않죠. 미리 비지액트에서 로직을 설계하고 스텝을 하나씩 구현해 나가면 좋을 텐데 말이죠. 이럴 때 포인트 스텝을 사용하면 문제 해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포인트 스텝을 추가하고 싶은 선 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 다음 Add Point Step을 선택해주세요. 생성된 버튼을 더블 클릭하고 로직의 내용을 작성하면 포인트 스텝 생성. 다른 방법으로도 로직을 작성할 수 있답니다. 하단의 스텝 란에 구현할 로직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완성된 포인트 스텝을 보니 로직의 흐름이 한눈에 파악되는 것 같네요. 이제 포인트 스텝을 실제 컷 스텝이나 Substitute 스텝으로 바꿔볼까요? 실제 구현된 스텝을 드래그해서 포인트 스텝 자리에 놓아주면 끝! BRDA, IF 스텝, LOOP 스텝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포인트 스텝으로 미리 로직을 설계하니 빠른 시간 내에 완성도 있는 BR을 만들 수 있겠죠?